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독일의 슐츠 수상이 정말 의리 없이 혼자서 쫄랑쫄랑 베이징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은 완전히 느긋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건 엄청난 외교적인 승리죠. 유러피안 유니온, 당신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차이나 베이징을 하도 베이징에 손짓 한번 하니까 제일 덩치 큰 독일 수상이 베이징에 와서 아련하지 않느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무리 US 차이나 디커플링하고 차이나 베이징하도 유럽에서 또 독일이 이렇게 오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진짜 엄청난 외교적인 승리고 3년임 이후에 첫 쾌거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유럽연합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 EU가 똘똘 뭉쳐서 차이나 베이징을 해놓기로 해놓고 독일이 다른 나라와 협의 없이 혼자 쫄랑쫄랑 달려가면은 컨퓨징 시그널을 우리 유럽연합 국가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냐.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열받았어요. 사실 베이징이 슐츠만 초청한 게 아니고 마크롱한테도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이럴 때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슐츠한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독일 정부 관계자가 다 외신한테 한 이야기랍니다. 우리 같이 가자. 프랑스하고 독일이 같이 가자. 그래야지만 우리 유럽연합의 강경한 대중 자세를 차이나에게 싱글 보이스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슐츠가 의리 없이 마크롱한테 협의 안 하고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생각은 이거예요. 슐츠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혼자 가면은 차이나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따로 이간질 시키면서 개별적으로 데리고 노는 플레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외신에다 이야기했냐면 독일 저런 식으로 나가다는 저렇게 얌체같이 행동하다는 유럽연합국가사에서 왕따당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러시아에 그렇게 의존하다가 지금 에너지 위기를 막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의존을 높이는 거는 이거는 러시아에 의존하다가 한방 맞는 에너지 위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내부에서도 슐츠 수상이 진짜 제가 보기에 멍청하게 삐진 간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죠. 슐츠 내각 자체에서도 각료들 장관들이 반대할 뿐만이 아니고 이 슐츠 정부가 이게 연립정부입니다. 연정인데 연정 파트너들도 슐츠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국내 정보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러시아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지금 에너지 위기를 막고 있는 거는 일종의 스톰, 폭풍 정도이다. 하지만 차이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기후변화, 천지개벽하는 대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 슐츠 수상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슐츠 수상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value led 외교정책, 그러니까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쓰겠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민주주의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같은 전제국가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르켈 총리의 대중정책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독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약을 했는데 싹 180도 변절해가지고 삐쭘으로 제가 보기엔 멍청하게 쫄랑쫄랑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슐츠 수상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자기 행동을 좀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f 만약에 차이나가 변하면 EU도 차이나의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데 여러분 차이나가 뭐 변했습니까? 지난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3년임하면서 점점점 강경한 공산주의 체제로 변하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베이징 가서 시속 만나면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하고 좀 더 시장 개방을 많이 하러 공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좀 제가 심한 말 좀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슐츠가 와서 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거론하고 시장 더 개방하라 그 말 듣나요? 아니 아웃 오브 센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지금 헛소리하는 멍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이 밝혀진 사실인데 함부르크 항의 일부의 관련을 건을 저 사진에 보이는
코스코리아는 중국의 국유 회사한테 뭐 주기로 했는데, 이때 그 슐츠네거 장관이 무려 6명이 반대했답니다. 장관 중에서. 이거 주문 안 된다. 그리고 독일의 보안 당국도 이거 주문 안 된다. 독일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 그랬는데, 슐츠가 이거를 막 설득해갖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자고 줬는데, 이게 자기가 베이징 가기 전에 가지고 갈 선물이 아니냐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정면 도전하는 독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슐츠가 베이징 가기 전에 독일 정부 대변인이 우리 독일은 차이나와 디커플링 안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나라가 차이나와 디커플링 하거든요. 한국, 일본, 뭐 영국 다 하는데, 독일은 아 우리는 그냥 더 붉은 중국과 가까워지겠다는 겁니다. 이를 주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 다른 서구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탈중국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오히려 독일은 갈수록 중국 경제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야비한 행동이죠. 이 중국 시장에서 이 미국,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 빠져나오면 그 공간을 독일 기업이 들어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독일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한 게 전보다 더 많아요. 아무리 미국이 차이나 대싱하고 US 차이나 디커플링 해도 독일은 자기 갈길 가겠다는 겁니다. 시카면 미국하고 등지고 붉은 차이나하고 가까워지겠다는 겁니다. BMW 있지 않습니까? 금년 6월에 무려 20억불을 투자해서 중국에 공장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지민스 있지 않습니까? 지민스는 중국에 무려 3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더 미국을 열받게 하는 건 글로벌 로보틱스 리서치 센터도 아니고 헤드쿼터를 차이나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170억 위엔을 투자해가지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개발을 중국하고 같이 하겠다. 근데 이거는 폭스바겐이 지난 40년간 차이나에 대한 투자한 금액 중에서 엄청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작년에 베이징에 R&D 센터를 세우고, 바스크 있지 않습니까? 바스크도 중국 남부에 화학 공장을 세웠는데, 2020년대 말까지 무려 100억 유로를 계속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슐츠가 시 황제를 아련하러 갈때 혼자 간게 아닙니다. 선물 보따리만 들고 갔습니다. 독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 바스크, 폭스바겐, BMW, 도이치메이커 많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유럽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하는 거에 50%를 독일 혼자 하고 있고, 독일 제조업의 2분의 1 정도가 공급망이 이런 면에서 차이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일자리 100만 개 정도 이상입니다. 100만 개 이상이 차이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차이나에 대한 그 의존은 아주 심각한데, 이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US 차이나 반도체 전쟁으로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이전을 철저히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또 독일이 정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싸이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라는 스웨덴 자회사가 있는데, 이 이름이 실렉스인 겁니다. 이 실렉스가 독일 반도체 업체인 엘모스를 인수하는 거를 지금 독일 정부가 오케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인정을 제한하는 미국의 정면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징은 지금 슐츠가 오니까 느긋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슐츠 데리고 놀아요. 이 에어버스 구매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 재탕에 먹겠습니다. 이 외신에 나오죠. 재탕에 먹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에어버스 구매하는 거는 7월에 발표하고 8월에 에어버스하고 이렇게 실제로 계약을 했답니다. 중국의 그이 구입하는 항공사하고. 근데 요번에 슐츠가 갔을 때 뭐, 아, 170억불 에어버스 하는 거라고 공식 발표라고 난리 치는데, 이미 결정된 상황을 진짜 재탕에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슐츠의 방중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나라 정치인이건 어떤 때는 그 나라 국가의 앞날이나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특정 대기업이
폴리티컬 파워와 영향력에 대기업에 끌려서 바보같이 대외 활동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 슐츠의 방중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가 독일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84%가 우리 독일이 너무 지금 차이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존도를 감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은 차이나하고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멘스, 바스프, BMW 이런 독일의 거대한 대기업의 이익에 이끌려서 지금 이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슐츠가 가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제가 왜 궁극적으로는 독일 기업은 저 바스프고 지멘스가 반드시 그 차이나에 덫이 걸립니다. 덫이 걸리고 이제 당하거든요. 그때가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독일 경제 전체가 지금 러시아한테 잘못했다 에너지 경제 위로 곤란을 겪는 식으로 그 이상으로 중국 경제의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두 번째, 마크론 대통령 뿐만이 아니고 지금 백악관 미 의회도 엄청나게 열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진 딱 보십시오. 슐츠가 만난 시진핑 주석은 저기 있는 푸틴 대통령하고 언리미티드 어그리멘트, 진짜 무한정의 협력관계를 맺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슐츠가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US-China 디커플링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죠? 자, 그럼 안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독일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러면 미국이, 야, 독일, 너 그래 놀려, 너 혼자 놀아. 혼자 너희 놀아. 방해해. 그러면서 미군을 빼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얼마 전에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열받은 건 독일 경제나 독일 기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압력을 넣을 수 있죠.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저 슐츠가, 저 보세요. 저 시진핑 만나는 사진 보십시오. 시진핑은 너가 사기라도 양복이라도 제대로 입었는데, 슐츠 옷돌이 구겨주고 바지 무릎이 나오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옷도 안 갈아입고 무슨 키주성 만나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슐츠 수상 오래 못합니다. 금방 미스터 슐츠로 전락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취약한 연립정부인데 그렇게 국내적으로 반발하고 국외적으로 반발이지만 이제 베이징은 진짜 멍청이 갔기 때문에 저 오래 가지 못하는 연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유럽의 역사에 차이나가 점점 공산주의 전제체제를 구축할 때 이를 무시하고 진짜 어리석게 베이징으로 달려간 첫 서방의 지도자라는 오명을 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